이제 좀 괜찮아? 지금까지 계속 울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어. 야, 그러니까 니네 장모님이 니네 장인 어른이 유너스 그룹 어르신 유산 반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말에 기절한 거야? 아니야, 밖에 있어가지고 기절한 건 못 봤지. 아 근데 희라 씨 울고 불고 막 교도관대 뛰어와서 장모님 들쳐갖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. 참 기절할 만도 하지. 에? 그런 헛된 욕심만 안 부렸으면 그 재산 그대로 돌려받는 것 아니냐. 아이고, 이혼도 안 당하고. 아 근데 장모님이 후회도 하시고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착하게 살겠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정말 불쌍한 거 안타까웠다니까. 참 나쁜 짓은 다 해놓고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다 인과응보입니다. 예? 왜 남의 걸 뺏으려고 합니까? 그런데 머리 쓰지 말고 성실히 차근차근 저축도 하고 하나하나 쌓다 보면 처음에 콧구멍만 했던 가게도 동굴만한 가게로 넓어지고 그런 겁니다. 그리고 말입니다. 죄를 지으면 언젠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.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. 최고. 아무나 아이고 다들 우리 김서방처럼만 살면은야 시상에 깜빡이 뭔 필요가 있겠어. 신호등도 필요 없다니까. 예. 나는 먼저 들어갈게요. 어우 갑자기 피곤하네. 남이야 너 좀 피곤하겠다. 아유 김서방이 나 이렇게는 말이 많은 쫌생인 줄은 몰랐다. 엄마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나 봐. 영철이 아버지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남자보야가 골라주는 건 다 마음에 들어요. 그래도 당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야 돼요. 아니요 당신이 골라주시라요. 나는 이거이 당신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가시오? 참말로 괜찮다니까요. 우리 아버지가 마누라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. 평생 부인 편 들고 평생 부인 말 듣고. 참말로 아버님이 기랬단 말이야요? 네, 기랬쇼. 왜요? 아버지 말이 틀렸쇼? 아니야요. 아버님 말이 정답이야요. 알가시오. 난 평생 우리 여보야 말만 듣고 살가시오. 한마디 물어보시라요.